이게 비눗방울이 길어가지고 액체가 올라오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번 틀어볼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이러고 있다 잡힌 거예요. 갑자기 딱 타이밍 맞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야, 이거 왜 우세 젖었어? 이거 얘왜 이래? 근데 비눗방울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치웠어요, 뒤에? 물티슈로 쓰. 여러분들 일단은 한희진 씨가 활약했던 활약상들 보면서 저희가 리뷰를 나눠보는 중독서식 빌런 초대석의 고정 코너죠? 하이라이트 리뷰!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멈출 때마다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등장 2020년 11월 19일이었는데 이때 왜 이렇게 삶이 파멸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한 학기만 코로나 끝나고 이제 그치. 2학기도 학교 다닐 줄 알았는데 그런 감성이었지.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시험 공부하긴 싫고 딱 이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저요? 예? 이해의 생일 선물 받았다고? 사실상 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미 술 마셨다. 제 면상 보시면 엄청 놀라있죠? 뭐야? 그 되게 한심하게 이게 비눗방울이 길어가지고 액체가 올라오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제가 화면을 가리고 저는 이제 중독자 보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 다른 중독자를 보려고? 원래는 제가 그냥 화면 가리고 있다가 아, 맞다, 친구가 줬지? 이러면서 한번 틀어볼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이러고 있다 잡힌 거예요, 갑자기. 내 나비가 비춰지는 거예요, 화면에. 아, 맞다. 이런 거죠. 근데 비눗방울 킬 생각을 안 했어, 그럼? 원래? 원래 안 했어. 그냥 진짜 언제 올라오지? 하면서 진짜 딱 타이밍 맞게 이게 올라온 거예요. 무지성이었습니다. 시작은 무지성이었어요? 야, 얘 정신 나간 것 같아. 야, 시험 끝나 정신 나갔다. 야, 얘 왜 우세 젖었어, 이거. 얘 왜 이래? 근데 비눗방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뿜어서 나오면 이게 막 와다다다 나와요, 이게. 왜 멈추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된 거 즐기자. 그러면서 비눗방울자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이런 무지성 판단이 비눗방울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꽈티인가요? 네, 저희 꽈티여가지고 이 당시 굉장히 순수한 어떤 비눗방울 소녀의 모습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치웠어요, 뒤에? 물티슈로 쓱쓱. 이게 물티슈로 돼? 한 두세 장은 꺼내서 이렇게 쓱쓱 닦으면 닦이던데요? 거진 영유아 친구들이 부모님 여러분 갔다 와서 놀 때 지금 이런 감성인데. 근데 죄송한데 꽈티가 네. 야, 녹색 어머니 이런 색깔이 있어, 꽈티가? 전 과학이 전 꽈티였는데 아, 예. 환경에서 초록초록한 걸로 아, 봐서. 환경 관련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래 비눗방울자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아, 이때 갑자기 이때부터 됐구나. 그 자를 만든 거야. 그때부터 애들 비눗방울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은. 비눗방울 날린 거 들켜서 아, 엄마한테 없나? 네네. 이게 소리가 진짜 완전 시끄럽거든요. 아, 원래는? 다 날리고 엄마가 이제 방에서 혼자 뭘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열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비눗방울 파티가 돼 있고 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국민대학교가 적혀있네. 야, 여기 국민대가 적혀있네. 네, 학교 노트예요. 국민대학교 공개가 됩니다. 네, 이미 공개가 됐어요. 오. 야, 얘 왜 그냥 왜 이래? 미쳤나 봐. 그래서 느꼈죠, 나. 아, 이 두각이다. 얘는 크게 될 상이다. 야, 비눗방울. 바로 이 두각 잡죠? 바로 이 두각 잡죠? 어, 진짜 나 멘탈 나온 것 같아. 어머. 갑자기? 야, 엄 끝났나 보다. 야, 엄 끝났나 보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제 한번 이제 멋을 주고 이제 아, 이제 치우나 보다 했는데 이제 또 소리가 나면서 아, 그러니까,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저때 이제 딱 봤는데 아빠가 약간 한심한 표정으로 막 너 뭐하냐? 광고 중인 웨콴다에는 아, 바로 그러니까 비눗방울자 탄생한 이후로 바로 퀀다 진출하죠? 여기서 이제 드립이 뭐예요, 이거? 아, 이게 무슨 유기화학 그건데 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무지성적으로 광고주님한테 물어보는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칸다 이제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 오 내 전공식 답변해줄 수 있냐 이렇게 던졌는데 아, 이런 피드백도 우리 광고주님들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 왜 이게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때가 게르전드. 이때가 광고주님이 인사하면서 완벽하게 하인지와 콜라보를 해봅니다. 와, 이러면서 환대 영상이 폭발하게끔 만드는 어떤 주역이 됐죠. 아, 이 두 분의 콜라보가 미쳤어요. 제가 갑이 돼서 이제 광고주가 을이 되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와, 사회 풍자. 아이, 와, 이때는 갑자기 도시녀가 됐어. 이때 갑자기 한희진이라는 이름을 또 깝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니까 화장을 했을 때 안 할 때 모두 공개한 유일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거는 거의 풀세팅을 한 거라 봐야 돼. 귀걸이도 있고요. 네. 와, 시청자 550명 이상 되면 쌩얼 공개. 이때도 되게 놀랐어. 아, 이때 제가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형이 이제 방송을 하길래 근데 형이 좀 방송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네. 한 번 보면 이거를 끝까지 봐서 지금 안 지우면 내가 끝까지 안 지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감성이어서 아 화장을? 네 그래서 그냥 뭐 지우지 뭐 어차피 내가 그동안 중독도 다 생얼로 나갔고 이미 바닥까지 보여줬는데 기존에 비눗방울주 할 때 이제 본인 메이크업을 안 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생일 공개를 하자 유튜브각을 잡아줬네요. 네. 야 550명 바로 물지? 야 550명 올리얼 화장 지운다고? 와 인마 방향이에요. 형 다 왔어요. 형 다 왔어요. 자 눈물 닦고 있어요. 아 네 지워봅니다. 근데 화장! 오! 아 똑같은데요? 야! 갑자기 가쁜 세림촌? 이러고 나올걸? 제가 이러고 나왔다고요? 어? 형! 아! 와 나 뭔가 했는데 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혁명적이지 않나. 생얼을 공개한다고 판단한 거 자체가 진짜 야 과자 치워봐. 뭐야 밑에 오 이거는 아 몸 크로마키 바디 크로마키 옷이니까 아 뭘 낑겨 보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게 딱 사이즈가 맞는 거야. 이건 근데 보통 뒷배경이다 애들이 보는데 민민민우가 입맛 마인드 이거는 아 쉽지 않았거든요. 예. 아, 어. 아, 이거 캠 아,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방송 보면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잘 따라오시던데요? 한인 씨 경고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죠? 아. 빌런의 웃음? 한 조커의 웃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인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여기서 화학 제거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여기서 화학이 공개가 돼. 여기 화학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화학과로서의 이런 못을 박죠. 진짜 오야? 와 이 뭐야? 야 생각보다 미쳐. 아니 저 이게 잡힐 줄 몰랐어. 이걸 왜 내 웃는 걸 왜 잡아? 나 그래서 편하게 평소처럼 웃었는데 이게 박지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독 서식 빌런들은 이런 틈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어 사이드 있을 때도 우리가 가족으로 약간 방청객일 때도 여러분들 늘 리액션 해주는 이런 모습들. 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웃음을 주려는 이 노력, 이 빌런들의 노력 대단합니다. 근데? 잘 지운다고? 오케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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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쓸모없는 선물 중에 되게 많이 해서 막 와. 저한테도 막 생일 선물 휴지를 줬는데 무슨 한자 써져 있는 휴지를 주지를 않나 막 제가 그러니까 교양 한문을 들으니까 총 쏘면서 공부를 하라고 친구에게 재밌게 논다 와 이런 걸 선물을 줘? 친구들도 빌런인데요? 이 정도면? 근데 야! 자, 솔직히 이거 연기였나요? 아니 진짜 이때 졸렸어요 그냥 진짜 너무 졸려서 그럼 자요! 왜 들어왔어요? 그냥 아 그냥 아니 누가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왔죠 저는 근데 자더라고요 아 들어오면 난 하겠지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희진씨? 희진씨! 야! 이게 찐텐이라고? 희진씨 네 저때는 그래도 약간 좀 정신 반반 있었을 4, 때였고 다행히 침은 안 흘렸는데 제가 어? 야! 다 듣고 있어, 야! 아, 뭐야, 이거. 공부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틴트 뭐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을 지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네. 찜자리는 알았어? 유튜브 보고 있었어, 짬짬이 조금. 그래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때도 참여를 했죠. 개 좋아하죠, 지금? 틴트 뭐 쓰죠? 틴트 제가 지금 롬앤 거 쓰고 있거든요. 네, 쿨톤 전용. 아, 이거 쓰고 있답니다. 네. 네, 이거 쓰고 있대요. 아, 척도를 재고 있네요. 하진씨 뭐 하고 있죠? 아, 뭐야 이거. 야, 그림은 꽤 그린다. 이런 거는 똑같이 잘... 그리네. 야, 그림 뭐야! 여권으로 쓰셔도 돼요. 아니, 실제로 감자를 많이 닮았어요? 그냥 감자 그 자체는... 그냥 피부색부터 일단 매치가 된다고 해. 피부가 좀 시커멓건 좀 피부가 더러워. 와, 뉴트로지나 두 번째 이제 협찬. 두 번째 광고 콜라보 들어왔을 때. 어, 중요하죠. 광고와 현실의 차이. 와,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한이진의 뭔가 이제 좀 짬이 찼기 때문에.
이거 미리 좀 설계를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저는 약간 좀 이걸 중독을 할 때 생각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진 않고 이제 야. 하면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약간 좀 텀을 기다리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세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비눗방울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얼굴을 활용한 그런 개그를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오. 이러면서 그냥 보여줄 거 다 보여주자. 그 결과입니다. 이거 레전드야. 여기까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들 따라하거든요. 어 거의 좋아요 김태희예요. 좋아요 보급형 김. 잠시 희진씨야 또 미쳐간다. 야 얘 봐라. 어 아직 광고예요. 아 잘해. 오케이, 리얼리티 잘해 현실? 잘해. 아 연기를 한다니까? 아니 또 사고 일어났을 때 모습을 이제. 와 미쳤다. 아, 이게 현실이라고? 아니 이게 희진씨. 한희진님. 야 너 취했지? 연정이 때 연정이 때 뭐 했지? 아니 근데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거 잡힐 줄 몰랐거든요. 초점이 있어. 아 이게 전화를 하고 있어? 아니 버즈 끼고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친구랑 이때 친구랑 아 지금 나방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아 한희진이었습니다. 비눗방울자. 야 엄청난 활약을 보셨는데 이렇게 다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니까 어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좀 이쁘게 하고 나올까? 아, 어 근데 오히려 저런 수한 모습도 같이 공개해서 오히려 진짜 더 매력적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로 캐릭터리스트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저희가 기념으로 본인이 총무가 된다 생각 해봤나요? 아 전혀 생각 안 해봤죠. 네 오늘 본인 총무로서 한번 중독서실을 진행해보는 이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